안녕하세요. 우리드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더뉴모닝 디럭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 5월식입니다. 키로수는 4만 키로대였고요. 전차주가 여성분이 타셨던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625만 원인데요. 안산에서 타셨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요 휀다 하나는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일단 뭐 외관은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4개는 다 새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관 한번 찍어주시죠, 감독님.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볼일 보실 때만 이제 잠깐 타시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16년식이면은 지금 만으로 7년 됐는데 4만 키로면은 뭐 거의 정말 볼일 보실 때만 타셨던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 대여 있고요. 내비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죠. 많이 안 타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고 미세 누이도 없습니다. 요거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이니까요. 큰 사고는 아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또 AS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5,000km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운전자시다 보니까 뭐 당연히 담배는 안 폈고요. 일단은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럭스 모델이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내비 블랙박스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라든지 여성 운전자들이 이제 사실 이제 볼일 보러 갈 때만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선이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열선. 핸들 열선은 없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정확하게 키로수가 4289km네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탁송 출고 가능하고요. 3일 타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반환 가능하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모닝 2016년 5월식입니다. 키로수는 4만 키로대였고요. 여성 운전자가 탔던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 금액이 625만 원인데요. 일단 3일 타보시고요. 저희 탁송 거래 가능하니까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센터도 한번 가보시고요. 아니면 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문의해 보시면 정말 괜찮다는 거. 그리고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은요. 아마 충분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